가자! 가자! 오늘은 텃밭에 호미를 드시오. 집 마당에는 가족이 직접 만든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호박을 따주십시오, 조 선생님. 예. 그냥 똑 따면 됩니까? 네. 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똑 땄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거. 와. 호박. 호박전. 자, 작전회의. 쪽파를 이렇게 주주르 심자, 이렇게.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파전 해 먹을 수도 있고요. 반찬에 송송 썰어서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예, 텃밭에 하니까 되게 연해가지고요. 파김치 겁나게 맛있어요. 예쁘죠? 예뻐, 예뻐. 김치들이? 먹는 재미에 키우는 맛까지 있어. 텃밭에만 오면은 절로 흥이 난다네요. 딸에게도 그 맛을 알려주고 싶어 더욱 공들여 가꾸고 있다는데 이런 엄마 마음을 알아줄까요? 서울은 공기 안 좋고 그런데 여기는 공기 좋고 여기는 놀이동산 없는데 있어봤자 별로 재미없는데 거기 서울은 엄청 많고 게다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유일한 이유가 놀이동산. 저의 그 어렸을 때에 살았던 그 시골 생활들이 지금도 가장 큰 힘이 돼주고 있고요. 그런 거를 아이에게 좀 커가는 과정에서 접해주고 싶은 욕심이 좀 컸어요. 그래서 크기 전에 조금 더 아이 조금 나이가 어린 나이였을 때 자연을 좀 접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졸여서 땅을 구입하게 됐고 빠르게 집을 짓게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면 엄마 마음도 알아주겠지요. 주방과 거실이 대부분인 집. 나머지는 어떤 공간일까요?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이런 목구조 한옥 모습도 놀랍지만 이 벽면에서 보이는 하얀색 이 공간이 너무 특이하게 보였거든요. 늘 사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는 잘 못 느낀 저희는 흡사 이게 집안의 또 다른 집. 그 유럽에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느낌. 이렇게 밑에는 다른 주인이 살고 위에는 다른 주인이 살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흰색 벽면도 너무 놀랐고 다 오픈되어 지는 공간이 있는 대신에 예. 또 각자마다의 자기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예. 대부분의 생활이 거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은 일부러 작게 만들었다래요. 진짜 아담한 사이즈네요, 안방이. 딱 침대만 있는, 네. 잠만 자는 곳입니다. 요즘은 공용 공간에 훨씬 힘을 주고 오히려 침실 공간은 작게 가는 게 트렌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에 49살 아줌마 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 은희가 쓴 거거든요. 엄마가 맨날 자기 안 젊다고 잘난 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라는 걸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서 49살 강조해서 저렇게 크게 쓰고 아줌마 방 이렇게. 아, 별명이 뭐라고? 엄마 별명이 뭐라고? 티라노 치킨 닭다리. 티라노 치킨 닭다리? 네, 이렇게 딱 맵고. 손을 이렇게 하면은 언니 닭다리처럼 생겼잖아요. 49세 아줌마 방 구경 좀 해볼까요? 이곳은 강허달님 씨의 개인 공간. 남편 서재로 만들었던 곳을 음악 작업실로 꾸민 곳이지요. 짝퉁 작업실이라고 하는 데서 있으면 거기서 이제 낮이든 있으면 지금 이제 나무가 우거져서요. 새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얼마 전에 제가 그 녹음을 했는데 거기에 노래소리하고 피아노 소리하고 새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 노래보다 새로운 신곡보다 새소리가 더 좋을 정도로 물론 가족 빼고
연고 없는 제주에 처음 왔을 때는 단절감으로 방황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새 앨범을 낼 정도로 안정된 마음. 모두 이 집 덕분이었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기자기한 딸방을 지나 저 창문으로 나오면은 와,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제주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브라이어티한 제주의 자연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1층하고 1층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죠. 예, 예. 여기는 저기는 맑은 날씨, 여기는 뭐 구름, 얼음. 예. 그다음에 지붕의 곡선도 너무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럼 여기가 이 좋은 공간을 지금 딸한테 내준 네. 거예요? 아이가 다 사용하고 네. 있는 거죠. 여기에서 원한다면 여기에다 돗자리 깔고 애들이랑 같이 피크닉 한 정도 있어요. 피크닉 친구들이랑 피크닉 하고 가끔 이제 날 좋은 날은 네. 나와서 네. 별 구경하기도 하고요. 네. 예쁘네요. 오늘 저쪽 흐린 구름 사이에 또 파란색이 있으니까 더 선명해 보이고. 그림 같다, 그치? 진짜. 불쑥 내려온 거에 대한 아쉬움, 바람처럼 계속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고 앞뒤로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계속 쉬고 있으니 이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런 바람들이 좀 잠잠하게 머물면서 배가 순항하듯이 그 바람을 타고 순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람이 머무는 집. 네, 너무 잘 졌지 않나요?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내내 순항하길 바랄게요. 제주에서 만난 두 번째 집, 별명이 철가방이라죠. 아, 이 집이네, 이 집. 아, 동네 사람들 그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네. 돌담도 밭에 사용하는 헛담으로 공사를 했고 굉장히 차분하게 공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골강판하고 동백하고 이 모습이 오버랩돼서 굉장히 멋있게 보이네요. 가운데가 뻥 뚫린 직사각형 모양 참 독특합니다. 카페 같기도 하고 작업실 같기도 하고 뭐 공방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주택은 주택의 모습은 아니죠. 집이 집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벽면 외장재를 골강판으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도심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재료인데 창고나 카페나 이런 집이 아닌 재료다, 집이 아닌 건물에 쓰는 재료다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건축 재료는 정해진 건 없거든요. 이런 집에 사시는 건축주분들은 독특하고 생각이 뚜렷하고 뭔가 주관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주관이 뚜렷한 주인장 누이실까요? 이분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을 보면 건축주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길래 이런 게 구현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일단은 저희가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뭐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직장인들도 좋은 기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 또 좋은 설계자를 만나서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저는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는 이 골강판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아, 처음에는 약간 창고 같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그 싼 집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에 이웃께서
야, 저거 무슨 저기 철가방 같이 생겼다. 중국집 하면 잘 되겠다. 네. 막 이런 얘기. 처음에는 좀 그 말이 네. 아, 좀 기분이 네. 좀 언짢았는데 네. 이거 보면 볼수록 제가 봐도 아, 정말 철가방 같이 생겼네라는 생각이 들고 손쉽게 볼 수 있는 주택의 마감은 아니다 보니까 네. 자꾸 저희 옆집에 자꾸 저희 우편과 택배가 아. 가 있고 부속 건물처럼 네. 인식을 해가지고 아. 초반에는 택배들이 다 저 집에 많이 옆집으로 네네 네. 네, 남들처럼 막 화려한 화장을 한 건물이 아니라 자부한데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건물이죠 한정된 예산에 맞춘 경제적인 재료 남들이 뭘 하든 뚝심 있게 지은 결과 멋진 집이 탄생을 했는데요. 은은한 광택이 빛을 받으면 그 매력은 배가 된다네요. 근데 해서 보니까 저희 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시간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이 지붕의 색깔이 계속 바뀌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붕재는 컬러 강판인데요. 경사면이 빛에 반사되면서 색이 변한다네요. 정말 색깔이 오묘하게 달라지네요. 막상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뜻 이게 정답이야라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내와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텅 빈 공간에서부터 한번 살아보고 유연하게 좀 그 가능성을 비워놓는 공간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비워놓은 공간이라니 집 안이 어떨지 궁금한데 아니 소장님 안 들어가시고 뭐 하셔? 근데 이게 집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냉동 창고에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실제 들어가면 따뜻하죠? 네,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네. 일반 기성 현관문이 들어갔으면 너무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수고는 서럽더라도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네. 네, 좀 특이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와 시원하게 뻥 뚫린 실내 콘크리트와 나무 재료가 묘하게 어우러져 깔끔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인데요 뭐 저기는 2층인가요? 그 저희 집은 크게 다락이 달린 큰 형태의 원룸에 다락이 달린 그런 형태의 구조가 두 개가 있고 그 중간을 이제 중정이 이어지는 있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사각형을 중정으로 연결한 디귿자 모양의 구조네요. 1층에서는 이제 아내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공간은 사실 되게 다목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공부도 하는 학교가 되고 놀이터도 되고 엄마 회사도 되고 서울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이 공간을 좀 게스트룸처럼도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그런 실험실 같은 공간이에요.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쓸지 궁금합니다. 콘크리트 노출면을 쓴 점도 참 남다른데요. 도배나 도장을 추가하면은 공간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에 골절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네요. 저희 장모님이나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아직 와보시지 못하시고 영상통화로 이제, 네. 이제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립니다. 아니 왜 도배는 언제 하려고 그래? 공사 언제 끝나? 같은데 그게 도배인지. 저희는 충분히 그런 뭐 창고 같다,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냐, 도배는 언제 하냐 그런 질문들을 충분히 미리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저렴해 보이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재나 공법들을 좋은 설계, 좋은 디자인으로 풀어낸다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달리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집을 한 번 오신 분들은 다시는 그런 소리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저 나름대로의 약간 좀 익살스러운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간 이미지가 심플한 느낌이면 물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이니까 테이블 같은 경우도 그냥 공간에 묻어나는 기존의 마감과 같이 좀 조화되는 이런 테이블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단순하고 효율적인 집을 원했던 부부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황 합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집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불필요한데 돈을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만 합리적으로 돈을 쓰셨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집은 문 하나도 여러 집과 다릅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일부러 미닫이 문을 설치했는데요. 미닫이 문이 열리면 남편이 특별히 공들여 만든 중정으로 통합니다.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정거장. 네, 하나의 그 공간 그 유닛과 유닛을 이어주는 그런 전 형태의 아, 그 공간 이, 통로 같은 아,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문 자체도 개폐를 하고 개폐를 안 한 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공간과 공간이 필요에 따라서 확장되고 다시 또 축소되고 그런 유연한 공간입니다. 재미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재미있는 공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이 중정은 네. 앉아서 봐야지만 바람 들어오니까 네. 너무 시원합니다. 아.